제가 영화 아카데미를 진짜 꼴등으로 졸업했거든요. 너무 힘들었어요. 아, 내가 정말 꼴찌 인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, 이게 1등과 꼴찌가 없는 세상에 들어온 거잖아요.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건 없는 거. 실제로 그냥 나에 대한 문제. 그러니까 내가 남들과 얼마나 비슷하면서 얼마나 다른지 그 간극 안에 있는 뭔가를 찾아가는 거라서. 하여튼 여러분들은 다 남들과 조금씩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흥미롭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도 왠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그리고 항상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. 동기들은 대부분 뭔가 이렇게 제 궤도에 오는 것 같으면 아직 아닌 것 같아 라는 약간의 위축감이 들 때 저를 떠오르시는데, 저 아이 낳고 38명 했습니다. 그리고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듯이 매일 시나리오 고민하면서 졸업 후 거의 10년을 견뎠어요. 그때 정말 될 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고민하면서 견뎠던 시간은 사실은 약간 슬플 수도 있고 그리고 되게 괴로울 수 있는 기억이지만 그냥 될 거다 라는 그 나에 대한 믿음? 그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. 그때는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자, 세상이 날 너무 몰라. 한계를 몰랐던 나의 어떤 그런 순수함을 잃은 것 같아요. 시장에서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, 내가 어떤 장르적 감각을 증명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저의 상상력보다는 혹은 제가 생각하는 저의 연출력보다는 굉장히 한계지워지는데, 그 역시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죠. 타협하고 설득하고 혹은 양보하고, 그 포기가 절대 나에 대한 포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얻은 건 그 동기들한테 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물론 뭐 그때 선생님들도 물론 훌륭하셨지만 비슷한 고민하는 동기들 보면서 거울 삼아서 나 자신들 이렇게 많이 봤던 것 같고, 동기들이 많이 자극이 됐었던 것 같고. 영화 아카데미의 자산은 내가 처음으로 만들 수 있었던 단편이 아니라 여전히 내 곁에 남아있는 동기들이 아닐까 생각해요. 지금도 장편 시나리오 두려운 모니터 요원이자 응원해준 친구들인 것 같아요. 동기들하고 싸운 거? 싸우고 화해하고 싸우고 화해하고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. 영화적 취향을 빌미 삼아 인간적 실망감? 근데 다 영화적 성향이 달라서 원하는 게 다 달랐어요. 서로서로. 그리고 영화를 한다는 게 욕망이 센 분야라서 서로를 맞춰가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. 지금도 만나고 있으니까 인생에서 제일 좋은 친구들은 왔고. 강하게 제가 만든 영화들에 대해서 평도 해주시고 솔직하게 얘기해주시고 그걸로 이제 제가 이렇게 또 견디면서 이렇게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나중에 솔직하고 가감없는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,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연습도 되는 것 같고 피드백과 어떤 상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영화 아카데미 가기 전에 이제 뭐 나름 영화광으로 뭐 이런저런 영화들도 많이 보고 공부를 해보려고 또 영화들을 분석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했지만, 실제로 영화 찍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, 영화라는 한 이렇게 물체를 손에 넣기까지 실질적인 뭐 촉감이라고 해야 되나, 그런 거를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요. 표현이 좀 이상한데. 법적으로는 1년제라고 해놓고 1년 반으로 바뀌었다고 해놓고 우리는 다니긴 2년을 다녔어. 그러니까 그때는 교육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원하는 강사를 우리가 요청하면 되면 불러주고 아니면 안 불러주고 뭐 그런 식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뭐 주임 교수님이 계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영화진흥공사 직원과 같이 그냥 아카데미 생활을 한 거죠. 별것 아닌 다섯 것을 가지고
장비를 누가 어떻게 쓰느냐 혹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나 뒤에 하고 싶다고 이런 아주 옵션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때가 제일 기억이 나요. 목욕탕을 운영하는 어떤 선배로부터 일회용 그 면도기를 이렇게 막 수거해갖고 그걸 물로 일일이 씻어내고 그러고 뭐 소품으로 썼던 기억이 나는데 생각해보면 그냥 사면 되는 거였어요. 그조차도 계산을 못하고 아껴야 한다. 일단 헝그리부터 시작해야 된다. 이러면서 그걸 일일이 막 씻었던 기억이 나네요. 24년 전 1994년 폭염의 기록을 매일 깬다 하면서 계속 94년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제가 다닐 때였어요. 그래서 그 실습 작품하러 나갔을 때 이제 좀 검은색 티셔츠 입고 갔는데 저랑 동기들 옷에 검은색 티셔츠에 이렇게 하얗게 그 백사장 소금처럼 염분이 이렇게 나왔어요. 그 폭염 속에 막 그 조명기랑 카메라를 들고 막 왔다 갔다 했었더랬죠. 아카데미 때는 거의 양수리 종합 촬영소에서 살았었고 명동 왔을 때는 이렇게 그 침낭 같은 거 스태프들까지 다른 내 스태프도 있고 막 다른 애들 스태프도 있잖아요. 그럼 강의실에 이렇게 히터가 주변에 그 벽 쪽으로 다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침낭 같은 거 놓고 스태프들도 자고 다 자고 있어가지고 약간 누에고치 듯이 막 쫙 막 그냥 항상 MT 같은 약간 분위기였던 거.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한 1년, 2년 뭐 그렇게 진행되죠. 그쵸, 뭐 동기야 뭐 세상 제일 친하지. 제가 저도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선배 한 얘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성현 감독님이 1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잠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너무 그 순간에 너무 쌓이면 좋진 않은 것 같아요. 길게 보고 움직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사실 쉽진 않은 것 같거든요.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그게 사실 좀 되게 많은 말인 것 같다. 애니는 힘들어. 하지마 애니는 힘들어. 극복은 어렵다고 봅니다. 네. 영화인이라면 꼭 직업이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. 네. 서로 이제 옆에서 보는 것도 안쓰러워요. 네. 영화인 CC, 영화 그리고 또 뭐랄까 우리가 조개혼을 해야지 같은 종족끼리 결혼하면 또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. 꼭 연애만 합시다. 우리 영화인들끼리. 영화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시나리오 쓸 때 1년이 넘어가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원래 또 그런 거니까. 일단 축하. 왜냐하면 졸업은 단순한 수요가 아니라 어떤 한 과정을 마쳤다는 인증 같은 거니까요. 스스로에게 저는 치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혼자 하는 작업들 있잖아요. 시나리오를 쓴다거나 스토리보드를 그린다거나 뭔가를 구상하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자기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. 그 시나리오 이제 저는 그 고립된 폐쇄된 장소에서 못 쓰는 타입이라서 이런 지금 이런 카페에서 항상 써요. 카페에서는 누울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적당한 긴장감이 유지되면서 또 가끔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엿듣기도 하면서 그 방식이 완전히 몸에 이제 익혀져서 괴물 때부터 괴물 이후에 모든 작품들은 다 이 근처의 어떤 카페들을 전전하면서 다 썼어요. Welcome. 학생의 세계에서 이제 무한 동료의 세계로 온 거예요. 저희들의 세계로. 젊은 인력과 혹은 젊은 감독들과 늘 환영이고요. 두렵기도 하죠. 이들이 얼마나 나보다 더 큰 상상력으로 혹은 더 대단한 능력으로 연출력을 발휘할 것인가 나의 입지가 좀 좋아질 것은 아닌가 라고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상대는 저인 것 같아요. 그래도 기추도 붙들지 말고 스스로를 믿어주고 그리고 적절한 순간 치아하고 그리고
그리고 동기들이라는 무기와 재산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. 그럼 될 것 같은데요. 하파요? 이행시 이거 무리한 것 같은데? 무리한 컨셉인 것 같은데? 야, 이런 걸 하는구나. 다른 분들은 다 잘하셨나요? 카! 카리스마 넘치는 후배님들. 파! 파란만장한 영화 인생으로 초대합니다. 장준환 감독님 뭐 이런 분들이 되게... 아, 그래요? 카운터펀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덤벼라. 카! 파, 삼치 무기 여러분들 파도 끝없는 성장력이 생기길 기원하겠습니다. 카 파 모르겠다. 파 35기 한국영화 아카데미 졸업영화제 335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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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